자,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막 별의별 욕설들이 나와요. 부모님의 생사가 달라지고, 막 통매음, 통신매체 음란법,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거 있어요. 씨, 니 남친 크냐? 잘 빠냐? 씨, 나 아버지 것도 빨았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거든? 근데 이게 혐의 없음 엔딩이 나왔어요. 근데 또 어떤 건 이거보다 훨씬 덜한데도 몇년 집행유예까지 나오고 막 사회봉사 명령 막 백제가 나오고 막 이래. 뭐가 다른 건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통매음이라는 게그 목적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목적. 그게 이제 나든 내 성적 욕망. 아니고 그 상대방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범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를 주관적인 잣대잖아요. 그렇지, 주관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말이 항상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한테 그런 코치를 받았나 보구만. 실제로 법정에서도 성적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거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욕설을 했느냐, 성적인 욕설을 했느냐. 이거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너무 게임을 못해갖고 내가 빡쳐갖고 아군이었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맞아요. 말했을 뿐이지, 그게 내 성적 욕망과는 관련이 없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뻔한 말 멘트지. 이거를 검사 판사가, 그래? 듣고 보니까 넌 성적 욕망이 없었구나. 무죄.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연초에도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오, 거의 실제로. 똑같은 이런 사례예요. 거의 뭐. 근데 통매음. 여기에다 이제 통배음에다가 어머니 항상. 엄마 많이 파주는 거라. 거기서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매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 대신 매미로 일부러 이제 네. 그래서 비껴가려고. 검사님이 매미는 무슨 뜻이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까 그이 애미를 줄인 거다. 근데 이제 판사님은 그걸 정말 그 맴맴매미로 거기서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네, 판사님한테.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그 법정에서도 엄청 빵 터졌던 그게 있었거든요, 사실. 다들 그래서 피식피식 하겠네. 네, 그래서 그 엄중한 법정에서 매미가 아니라 니애미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뭐가 나와요? 무죄가 아, 났어요. 무죄? 아, 네. 뭐라 그랬는데요? 매미, 뭐, 이렇게? 아까 여기 지금 뭐. 빨 어쩌죠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아, 요런 거가 빠로 뭐, 이런 거. 그런 게 근데 나왔었는데 무죄. 이유가 그때도 제가 똑같이 설명을 했죠. 이거는 성적 욕망을 표출하기 위한 뭐 목적이 아니다. 단지 이제 화가 나서 내가 얘한테 이제 화가 나서 그거를 분노를 표출하고자 한 거지. 그게 아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대방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고 오, 성별도 네, 성별도 중요하구나. 중요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엄마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 친구로 하여금 뭔가 나의 성적 욕망을 뭐 추구하고자 아니면 이거를 하고자 뭐 아니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자 한건 아니다. 이런 그냥 식으로. 화를 냈을 뿐이다. 그럼 결론은 이거네요. 예를 들어 통매음으로 치면은 아, 판사님, 검사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잘못은 했지만 성적 욕망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싸시더라도 판검사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겸손하되 그렇죠. 일부러 한거 아니고 성적 욕망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면서 다투어가는 요게 어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되면 안 되는 안 되는 건데 사실 거죠. 그런 애시당초 그런 나쁜 채팅을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클린한 게임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나는 상대방이 여자인 줄도 몰랐어요. 뭐 이런 변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롤에서 하는 그 채팅 말고 오버워치 같은 이제 슈팅 게임, 총싸움 게임들은 손이 바쁘니까 음성 채팅을 많이 지원을 해요. 음성 채팅은 상대방 여자 목소리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알죠. 글 채팅하고 텍스트 채팅하고 음성 채팅하고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너 상대방 목소리 들었으니까 여자인 거 알고 이런 성기, 가슴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러면은 넌 이거 달라질 통매음이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 음성이 일단 또 네, 다른다. 음성이면 일단 여자인 거는 특정이 되고 얘한테 뭔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뭔가 그런 음란한 대화를 해서 그게 마치 나의 성적 목적을 뭔가 욕망을 표출하고 그거를 욕구로 이제 뭔가 뭐 욕망을 이제 표출해서 욕구로 이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보이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거는 너무 특정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법원에서 말했듯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종합적.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뭐 결국에는 사례를 뭐 변호사님들한테 가서 좀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변호사 자문료 너무 비싸.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그러면. 아, 이런 통매미나 롤 채팅 욕설 전담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오시면은 제가 상담은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네. 이 이메리 변호사님을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예, 그냥 자기가 분노 조절 잘 이제 조절 안 되시면은요, 올 뮤트 하고 그냥 픽만 찍고 게임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 정글러한테 욕한다고 뭐 저 정글링 속도가 빨라지고 그럽니까? 어차피 욕하면은 정글링 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욕하시고 서포터한테 와도 안 받는다. 어머니 찾지 마시고 그냥 변호사랑 만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클린 채팅 합시다, 우리. 이 통매음이 상대방의 성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적으로 이제 남자가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더 이제 크게 판단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사례 조사하면서 보니까 남자가 남자한테 이 상대방 남성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것도 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결국에는 성별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는다. 아, 그건 전혀 결정하지 않아요. 좀 더 이제 네. 그 참고 자료가 그렇죠, 될 뿐. 그렇죠. 아무튼 이게 부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목적을 여자면. 아, 더 어려워질 네. 뿐 남자가 남자한테 혹은 여자가 남자한테 해도 네. 통매음 성립할 그렇죠. 수 있다. 네. 또 이것도 있어요. 통매미나 이런 사이버 모욕으로 또 조사하다 보니까 먼저 긁는 거. 상대방이 화나게 만든 다음에 네. 기어코 욕설을 드러내서 일종의 기획고소처럼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면은 판검사님이 볼 때도 야 네가 먼저 긁었네 해서 이제 좀 죄가 아닌 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봤는데 네. 실제로 이게 게임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욕설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거지만 그 전에 되게 솔직히 말해서 게임을 X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상대방 긁으려고 게임하는 애들 있거든. 근데 이거를 법정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냐고요. 게이머분들은 야 욕한 건 잘못이지만 솔직히 욕할 만했네 저 트롤 새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판검사님들은 대부분 게임 잘 모르시잖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니달리로 정글을 돌면서 일부러 블루를 뺏어먹고 정글링을 넘어서 뭐 미드타워에 트롤링을 했습니다. 이런 걸 설명해봤자 모르실 거 아니야 판검사님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이머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제 설명해야죠. 이거는 이런 뜻이다. 뭐 이 게임에 있어서 정말 게임을 그지같이 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롤을 모르는 사람한테 네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 이게 양형에 반영되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반박하기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아, 니달리로 블루를 뺏어먹는 건요. 자, 판사님, 이번 패치가 니달리 만화젠이 너프되는 패치를 당했습니다. 니달리는 블루를 먹지 않고서는 갱킹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검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검사님이 그런가, 니달리는 블루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검사님이 어떻게 알아,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까 말한 거, 지금 말한 거 다 두 개 다 이해 못 해요. 네, 못 하겠지. 두 개 다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정해야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거 많잖아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이 사람을 빡치게 하는 내용인 거를 입증할 만한 걸 가져와라. 뭐 내용이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거를 입증할 만한 뭔가 뭐 캐시판에도 뭐 글이 있을 거고 이거를 이제 화가 나게 하는 거라는 거를 알 만한 내용을 달라. 그래서 그걸 참고 자료로 이제 내는 거죠. 의견서로. 아, 설명하기 진짜 힘들겠다. 진짜 어려워요. 이게 참 이거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네, 저 스타리그 e스포츠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어. 이제 네.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이 발생한 거니까. 완전 스타일 빠삭하신 검사님이 나서 사건 설명하시는데 와, 막 게이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고. SCV의 정찰 움직임을 보십시오. 분명히 SCV의 시야는 7이기 때문에 저그 해처리의 크립이 보였을 것을 말입니다. 아, 네. 하지만 정찰이 마치 안 된 것처럼 한시 방향으로 정찰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고요. 자, 다음 뮤탈 뭉치기 스커지 싸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백샷으로 스커지 두 마리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커지 두 마리한테 모두 폭격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나는 좀 윤색을 한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완전 스자라신 거예요, 검사님이. 그냥 분명히 법조계에도 판검사님도 롤 하시고 스타 하시고 오버워치 하신 분들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사건 배정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사건 배정하는 뭐 부장판사 뭐 이런 분이 계실 거 아니야. 네. 이번 판결은 아무래도 롤 하는 사람이 해야겠는데
그 뭐야 김판사가 그 정글러 아닌가? 아 저 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신다고요. 아 몰라요? 아예 롤 게임 자체를 모르시고. 그러면 사내 게시판에다가 네. 이번 롤 사건 담당할 아, 그게 검사 그렇게 안 돼요. 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검사님들도 다 부서가 있어요. 자가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뭐 성공... 경제 전담, 뭐 네, 그렇죠. 성폭력 전담. 네 그렇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가족 팀인가요? 여성 가족부 어. 거기서 이제 하거든요. 여가 아, 여가 쪽도 전담하시는 네, 파검사가 네, 있구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하게 되면 판사님은 이제 형사에서 하지만 어. 형사 뭐 단독이나 뭐 이렇게 재판부에서 하지만 이제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시는 분이 따로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IT 게임 전문 변호 그 판검사도 만들면 되는 그 부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 쪽도 요즘 소송 엄청 늘어난. 그게 근데 또 관할마다 어떻게 보면 판 검사님이 이게 따로따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중앙, 서울 동부, 뭐 서울만 해도 지금 어. 여러 개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각각 게임에 이걸 넣기는 쉽지 않죠. 게임은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은 거죠. 4년 전에 어떤 게임 유튜버들한테 기획 저격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걔들을 고소했는데 그냥 검찰에 직고소했었거든요. 네. 뭐 문제없이 고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법이 바뀌었고 지금 검찰 직고소가 안 되게 바뀌었다면서요.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경찰의 허들을 넘어야 이제 고소가 들어가는 거야. 경찰이 안 돼요. 그거 뭐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커트 경찰 컷 당하면 고소할 방법도 없다면서요 요즘에. 이거 그러면 네. 게임 내 모욕, 게임 내 통매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제 규칙을 제정해서 11월부터는 이제 이거 이렇게 반려가 안 되게 됐어요. 아, 경찰 컷이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오. 일단은 고소장을 접수를 받으면은 그거를 경찰 선에서 어쨌든 바로 커트가 아 이거 안 돼요 이렇게가 못하는 게 됐어요 일단은. 아 지금 법이 이미 바뀐 거예요? 네네 바뀌었어요. 오, 다시 바뀌었구나. 네 어. 그래서 그 규칙이 바뀌었어요. 내부 규칙이. 그래서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 그거 안 돼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아 이건 민사로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소장을 일단은 잘 접수를 하시려면 저는 직접 내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변호사 껴야지 확실히. 아니요 아니요 그 어. 변호사 끄기 이전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 경찰서에다 우편으로 고소를 해야 네, 직접 가지 말고 네, 직접 가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이렇게 돼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접수를 하세요. 어 그럼 돼요? 그러면 반려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 네, 네. 아 그래서 사실상 좋은 거는 클린 채팅이지만 항상 강조되지만 그쵸.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반복적인 게임 내 욕설이나 성적 모욕을 당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직접 찾아가지 말고 우편으로 접수해라. 보통은 이건 원래 그러려고 만든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에요. 네. 처음 게임 채팅을 통맴이랑 엮은 사람은 진짜 창의력 대장이다. 싱크빅했나 보다 어렸을 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거는 그걸 잡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변질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게임 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지만 사실 처음은 이게 아니었어요. 놀매음이라는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네. 놀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통매음을 네. 유도하는 거야.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욕설을 하게 이제 긁거나 유도해갖고 성적인 욕설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통매음 합의금을 뜯어내서 돈을 안 주면 네. 고소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런 거죠. 대부분 예. 예. 거의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앞뒤 정황을 나중에 어쨌든 알고 나면은 이게 거의 죄가 안 되니까 보통은 막 고소한다 이런 무서우니까 이제 돈을 주잖아요. 원래는 무대응이 사실은 맞아요. 고소장을 자기가 마치 접수증을 막 위조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일부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애들의 일반적인 그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넘어가지 말고 그냥 무대응으로 그냥 연락 끊고 있는 게 원래 제일 좋죠, 사실. 일단 그렇게 완전 작정하고 하는 애들은 막 뭐라 그랬냐면 보내봐 막 이래요. 그냥. 뭘 보내봐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요. 막 보내봐. 막 이렇게 막 아, 뭐. 여자가 남자한테 뭐 그런 남자한테요. 네. 사진을 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네. 이제 자기 뭐 야한 사진, 성기 사진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 똥매면 이렇게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네. 혹시 또 이게 정말로 상대방이 화나서 고소를 해버릴 수도 있고 또 재수가 없으면 네. 유도했다는 게 인정 안 돼갖고 진짜 통매음으로 걸릴 수도 있으므로 애시당초 게임하면서 채팅으로 뭐 어떤 성적인 농담이라든가 아니면은 욕설이라든가 이런 상황 자체를 안 하는 클린 채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게 제일 좋죠.
그거 봤잖아요. 제가 그도 보다 안 한 거. 그 김병지 그거 네번 나와. 아 포명지. 그 포명지 그거 너무 잘해. 아니 진짜. 엄청나게 미안해. 엄청나게 미안해. 김병지. 이거 네, 네. 제가 그거 보고서는 이게 과연 모욕이 될까? 됐어요? 그 감수 씨가 막 변호사도 부르고 막 그러던데. 네, 근데 과연 이게 그 정말 실존 인물의 김병진을 대상으로 네. 욕을 한게 맞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김병진 카드를 보고 욕한 거잖아요. 맞아요. 카드를 네. 보고 그냥 그 카드가 뭔가 나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고서는 욕한 건데. 네. 정말 이게 그 실존 김병치를 욕한 게 맞을까? 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모욕으로 김병진님께서 고소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방어를 할것 같아요. 난 이거 아, 축구 스타 김병지가 아니라 맞는 그, 아. 그 카드 자체의 그 가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카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 거지 아. 너를 모욕하려고 한게 아니다 라고 이제 변명할 네,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재판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김병진님 되게 친해지신 예, 것 같던데 감스트님 네. 뭐 변호사 네. 나왔고 이렇게만 네. 했는데 네. 결국에는 훈훈하게 맞아요. 예 네. 조회수도 잘 나오고 네. 많은 웃음을 주고 이렇게 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삶이 힘들 때 그 포병지 영상을 다시 봐요. 아 근데 그거를 예. 제 남편도 그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남편분도 변호사시잖아요. 네. 근데 되게 점잖으시다면서. 근데 그런 분이 포병지 영상을 보세요. 네, 그 욕설이 난무하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나 봐요. 맞아. 맞아요. 진짜 해소돼. 오. 저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봐요. 그 천만 뷰 중에 한 100뷰는 제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네. 아니, 뭐 봐? 이러면 그걸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같이 해볼까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안 할래. 하나, 둘, 셋. 아니, 그거 아니야. 엄청나게 미안해! 김병지 ᄉ야! 개색백과! 그럼 앞으로 게임 내에서 욕설 했거나 혹은 욕설을 들어서 고소하거나 이럴 때는 이메일이 변호사님 찾아가면 됩니까? 근데 맨날 바쁘시다면서요. 뭐, 또 비싼 사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상담이야. 뭐. 상담? 네, 일단은. 근데 이게 대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소나 뭐 이런 거를 제가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담하고 제가 이렇게 힐링 포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여력 받는 대로 상담 필요하시면은 뭐 오셔서 말씀드리면 네. 될 것 같아요. 살면서 판검 변호사 안 만나고 네. 일생을 마치는 게 제일 좋죠. 예, 여튼 건전한 클린 네. 채팅으로 판검 변호사 평생에 만나는 일 없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오늘 컨텐츠에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